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대형 기술주들이 실제로 뭘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가 길들이게 하는 겁니까? 잘못했죠. 점유율이 높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네, 그 관련된 내용이 갑자기 어저께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었고요. 작년 11월 달에 이미 트럼프가 아마존하고 아마존하고 좀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아마존하고 페이스북하고 알파벳 국내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할 거다 뭐 이미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11월 달에도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미국 증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알파벳 6.6% 넘게 급락을 했고요. 페이스북이 7%, 그 다음에 아마존이 4.64%.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MS도 반독점 조사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좀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저기 그 50%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마치 그것 때문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도비나 세일즈포스나 페이팔 마스터카드나 이런 쪽. 거기는 뭐 완전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뭐냐면요. 이게 보면 얘네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연초 대비 상승률입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있죠. 걔네들 위주로 많이 빠진 거예요, 어저께 사실은. 결국 그렇죠.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야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제 같이 빠져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빌미가 된 거죠. 반독점 관련된 조사 뭐 그거는 일단은 뭐 알파벳에 대해서는 미 법무부가 연방거래위원회가 그 다음에 아마존은 아마존이 이제 연방거래위원회가 했고 알파벳은 미 법무부가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겁니다. 반독점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일단 11월 달에 나왔고 지난 3월 달에 이미 한 번 더 얘기 나왔었고 근데 이번에 또 그죠? 이게 뭐냐면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냐면 연초 대비 올라간 것들도 빠졌지만 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좀 별로 안 올랐잖아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하웨이 때문에 많이 빠졌었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는 오히려 낙폭이 좀 줄어들거나 반등을 줬던 거.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마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버라이즌이나 그 AT&T가 급락을 했었죠. 네. 왜냐면 아마존이 통신업종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서 근데 반도점 조사한다니까 얘네도 튀었어요. 타겟 이런 쪽도 같이 올랐죠. 근데 그 업종이 다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아마존이 워낙에 이제 한번 진출하면 싹 쓸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통신업종에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이 그 광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싼 가격에 이건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온라인 약품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빠졌었던 뭐 그 일부 이제 카드네렐스나 이런 쪽 MCK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반동을 줘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특징이었던 거는 뭐냐면 반독점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위주로 빠졌지만 반대로 아마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위주로서는 올랐죠. 그리고 연초 대비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유입된 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제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빠지면서 장중에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연초 대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 반대로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던 그런 하루였다. 이게 문제 수익률 평준화 현상이 벌어지려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있는 상태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 지금 바닥 꼬내 있잖아요. 지금 아, 연초 대비 지금 15%나 올랐는데 참 그거는 다 잊어버렸지. 그런가요? 이미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튼 그런 식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결국은 무역 분쟁 이슈. 중국 그 다음에 그 멕시코 거기다가 인도까지 무역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 평균 뭐 업종별 돌아가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고 다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제 그러면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면 주가는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매물이 계속 들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가 매수가 들어오냐? 결국은 지난번 중국의 백서 주말에 나왔던 백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기대 그 기자회견에서 중국 쪽에서는 협상에 대한 내용을 좀 시사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5월 말 이후에 5월 말 정도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뭐 시진핑과 만날 거다. 펜스 부통령도 관련된 코멘트들을 좀 하면서 대체적으로 미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장기화되면서 시장은 망가질 거야. 이런 식의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시진핑 쪽은 빠지고 중국 상무부나 트럼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멕시코 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관세도 트럼프가 이게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었던 내용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보좌관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자동차, 농산물, 그 다음에 뭐 원유 이게 뭐냐면 러스벨트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자동차 업종들이 그쪽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원유나 농산물 쪽이 망가진다는 뜻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연준의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 2.1% 장기 2.1% 미만으로 빠져버렸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다가 뭐 CME의 패드와치를 통해서 그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한 50% 60% 가까이 되고 12월 달에도 한 70% 정도 가까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금리 인하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면서 특히 멕시코 이슈가 부각이 돼버리면 JP모건이나 이런 쪽에서 뭐 금리 인하를 두 번이나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감에서 일뛰고 있는데요. 아마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좋고요. 어저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 보면 지난달이나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근데 세부 항목들을 보니까 신규 주문이라든지 고용 지수는 올라요 오히려. 이 신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는 거는 향후의 전망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4분기 들어서 3분기 정도 돼서는 그 순환적 경기 개선에 따라서 경기가 이제 좀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 이런 코멘트들이 많지만 실제로 연준이 그걸 행동으로 보이기에는 여전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한 그 완화적인 스탠스 이런 것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쉽게 지금 딱 나오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기 그 6월 말인가 그 G20 있잖아요. 네네. 네. 그때쯤 되면 뭐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6월 18일 날입니다. 6월 18일 날이 트럼프의 재선 출정식이거든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뭐 나하고 중국하고 잘 진행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나만이 이걸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더 격화된 반응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6월 18일 날 즈음에서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FOMC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FOMC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이 또 관련된 완화적인 스탠스를 또 금리는 없겠지만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전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번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금리 동결 그것만 가지고도 시장에서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죠.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18일날 19일날 18일날 트럼프의 출정식에서의 발언 내용 그 다음에 19일날 FOMC 결과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그러니까 월 초 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관망 속에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장을 보이다가 18일과 19일 날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